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성우 서혜정입니다. 요즘 그런 말들 하죠. 흙수저, 금수저 그런 말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마땅치가 않아요. 참 좋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런 말을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지어내신 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말이 이제 흐르고 흐르고 흘러다니다가 이제는 청년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주지 않는 그런 말로 변해버렸거든요. 제가 제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봤어요. 내가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흙수저더라고요. 청소년기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집이 밥도 굶을 정도로 그런 가난 속에서 성장을 했는데,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는 나, 내 수저의 정체는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도자기 수저인 것 같아요. 제가 흙수저로 태어났거든요. 그런데 청소년기 때 정말 가난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.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은 등록금을 내야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저는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어요.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학교 매점에서 일을 하면서 근로장학생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.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상업고등학교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경복여상을 나왔는데 상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나 내 안의 꿈은 성우가 되고 싶었어요. 그 당시만 해도, 지금은 성우 학원들도 많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성우가 되려면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해야 했었어요. 대학에.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. 그런데 정말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. 근데 학교에 갔더니 거기 방송반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와, 내가 연극영화과에는 못 갔지만 저기 내 꿈이 있다. 그리고 방송반 문을 두드려서 방송반 생활을 시작했어요. 정말 열심히 했어요. 중학교 다닐 때 매점 일을 했기 때문에 매점 일하려면 새벽 6시까지 학교를 가야 해요. 그리고 밤늦게 아이들이 다 학교 간 다음에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야 해요. 어떨 때는 정말 깜깜해서 집에 돌아왔거든요. 그리고 여상에 입학해서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. 그런데 고2 때 서울예술대학에서 주최하는 방송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방송반이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했죠. 그런데 저희 학교가 대상을 받았어요. 그리고 제가 개인상을 받았어요. 너무 기뻤어요. 그런데 그 개인상을 받은 사람은 서울예대에 수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. 너무 기뻤어요. 그런데 그 시기에는 엄마 가게가 잘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서울예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. 제가 다니던 경복여상은 크리스천 학교였어요. 제가 방송반이었잖아요. 그 채플 시간이 있잖아요. 예, 채플 시간에 목사님께서 방송실로 오세요. 그럼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방송 준비를 다 해드리고 바로 목사님 옆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. 그런데 그때 저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았고 그리고 매일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. 하나님, 저는 성우가 되고 싶습니다. 그런데 제 현실은 성우가 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제 꿈은 성우입니다. 하나님, 제가 좀 빨리 성우가 될 수 없을까요? 빨리 성우가 되고 싶은데. 그래서 서울예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잖아요. 1학년 3월에 입학했는데 5월에 KBS 시험이 있었어요. 저는 어차피 학교 졸업하고 성우를 할 사람이었기, 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번 시험이 어떤 건가 경험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원서를 냈어요. 덜커덕 합격을 했어요. 제가 경복여상 그 채플 시간 때 목사님 옆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. 하나님, 빨리 성우가 되게 해주세요. 정말 빨리 되게 해주셨어요. 성우 역사 이래로, 성우 역사 이래로 저 나이 때 들어온 성우들이 몇 명 안 돼요. 예, 제가 21살에 성우가 됐거든요. 대부분 다 연극영화과 졸업하니까 제 동기들이 18분이신데 전부 저보다 언니, 오빠세요. 예, 그래서
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저는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성우가 된 다음에 녹음 의뢰가 왔는데 성경책을 녹음하는 거였어요. 성경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, 아, 왜 내가 정금같이 되는 느낌? 중학교 시절에 매점 생활을 하고 고등학교, 상업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서울예대 입학하고 일찍이 성우가 되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런 그 시간들이 쉽지만은 않았어요.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시간들이 저는 흙수저가 불에 들어가서 구워지는 시간이었어요. 그리고 나오면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바르죠? 유약을 바르잖아요. 예. 오늘 청년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흙수저는 흙수저로 끝나서 안 돼요. 흙이라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. 그리고 우리가 금을 밟고 사나요? 흙을 밟고 살잖아요. 금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뭐가 나오나요? 흙에다 씨앗을 뿌렸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. 내가 흙수저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도자기도 될 수 있고, 그리고 열매를 맺는 흙이 그냥 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저는 성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. 엑스파일 다 아시죠? 예, 제가 스컬리 했잖아요. 멀더 어디예요? 멀더? 난 믿을 수가 없어요. 예, 이 목소리로 제가 성우 서혜정이라는 그런 어떤 그 딱 이렇게 인지가 되었잖아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남녀 탕구 생활로 또 다시 자리매김을 하고, 내가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. 절대 아 나는 흙수저야 하고 좌절하지 마세요. 내가 어떻게 내가 이 흙수저를 어떻게 쓸 것인가? 내가 이것을 도자기로 만들 것인가? 그냥 이 흙수저로 그대로 굳어져가지고 그냥 부러져 버릴 것인가? 이거는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. 자기의 선택.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. 저는 하나님의 수저가 있다고 또 생각해요. 예,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. 저 보세요, 저. 예.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네,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는 과정인 거거든요. 그죠? 네,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